아이고. 가벼운 문제부터 15년 사무라고 16년 사무. 20번까지 했니? 최연이 원 할 때. 네! 유지 문제. 아. 들어가라. 날씨 떨어져서 안 들어와, 이제. 어디까지 왔어? 나 갈 때는. 최연? 떨어져서 앉아. 책이 없어. 아무것도 책이 없어, 죽길로. 이런 거냐. 뭐, 애매하지. 여기서 짐은 16년. 이거 다 둬야 되는 건가요? 어? 이거 다 둬야 되는 건가요? 말 7년. 아, 수능. 원래 우선 한 번. 수능. 안 돼. 3번. 네. 다 받았지? 내가 3년 반 아니야. 거의 시간이. 야, 2년. 시간이. 교재도 안 가는 것 같아. 정신을 두는 첫 번만. 우리 얘기를 하시지 정말 수다. 말던데. 오. 야, 왜? 이거 맞으신 거야? 이건 뭐 10등이야? 10등이야? 어디? 이거 너 20등. 아, 소리 있다. 아, 이건 몇 등이야? 아, 진짜. 장하영? 장하영, 얘가 그 장하영인가? 존나 놀라. 몇 등이야? 자, 허성호 52등이다. 어? 말아 먹어. 스테이. 이거 떨어지기도 하냐? 안 떨어지기도 하냐? 이거. 안 떨어진 사람 생각했는데. 뭐 떨어졌어? 어? 안 떨어졌어. 아니, 우리는 스테이 먹고 올라야 돼. 어, 아니야. 스테이 먹어. 하면 좋지. 중학교 같이 먹었는데. 유니트는. 아, 어? 그 스테이 아니야? 여기서 먹어야 되나? 그리고 소스테이라서. 떨어질 수가 있냐고. 내 거야, 이거. 솔직히 여기서 떨어지면 나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잘해야 돼. 한국 다녀가. 아이씨. 그, 얼마나 못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스크림을 갈까? 손목을 끊었어, 여기. 어, 종이에도 50등. 12 플러스. 몇 번이냐? 몇 번이야? 21. 21? 뭐야? 됐어. 안 가나? 400. 생각보다 안 돼. 아니, 나 진짜 존나 안 할 줄 알고. 그 뭐냐, 맨 처음 거든. 네, 맨 처음이었다. 맨 뒤에 거든. 나 밀린 있는 거야? 야, 밀린 경험 시켜버릴라. 야! 아, 토요일 1시 그러면? 안 된대요. 엄마 한 명이 안 된다. 어. 왜, 왜 안 돼? 저요? 모르겠어. 저세요. 야, 제 말 안 돼. 아니, 야, 저는 형이야. 어, 왜 그런 게 하실까? 아, 그 안 된대잖아, 이거. 안 된대요. 아니, 무슨 일이 급한 일인 거야? 아니, 그거 한 명 아까 안 된다고 그랬다니. 토요일 한 시 안 되는 사람 손 들어요. 아, 수학상 안 된다고. 그러면 수학 시험 끝난 상태잖아. 문제 없지? 네. 어, 네. 몰라요. 어. 이 엄마는 정말 봐. 아니, 지금 정해야 돼. 다음 주가. 다음 주 왜 안 하면 왜 15년 사무 끝내야 돼? 아니, 다 다음 주에 쟤는 집에서 사실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랬어. 그, 채연이? 네, 뭐. 지금 전화를 해보라고. 지네를 더 좋게, 저기를 더 시간을 더 길게 뽑아.
시험까지 두 번 나온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래 오늘 하고 세 번 아니니? 오늘, 다음 주, 그리고 직고. 포함하면 세 번. 그렇지. 그럼 누구 집은 거야? 토요일 날, 토요일 날 1시에 와. 네. 옷사는 저하고 있으니, 와, 한 번도 안 나오고 어떻게 하는데요? 싸움이 났나? 왜 카메라를 이쪽으로 옮겨놓고 이쪽으로 앉아? 네? 아, 왔구나. 어, 다 왔지? 빼버려. 됐어, 됐어. 아니야, 그냥 앉아있어도 돼. 촬영 필요 없이. 얘가 좀 민감한 애라 상관없어. 그리고 15년 3월 5단계. 귀여워, 진짜 잘해. 아씨, 아. 기간 음악기가 있어. 야, 이거는 다 한 분씩 챙겼니? 아까 누구 한 명이 늦게 왔지? 누가 늦게 왔냐? 고사야. 늦게 온 사람. 너 이거 안 받았니? 그래? 아까 저기 있던 거야. 어. 받았어요. 4종 세트지? 네, 받았어요. 15년 거 한 줄에서. 자, 받았어, 이거? 15년 변형 문제. 한 번 더 받지, 뭐. 연관 네. 문제. 네. 그리고 16년 3월 거. 어, 많은데? 한 걸. 네 개 받았지? 좀 복사기 미친게 고장나서 오고 계신 거. 일단 같이 보면서 듣고 있어. 이거 가져가면 되니까. 어? 받았는데. 그럼. 자, 나는 잠바다는 기억이 없고. 아니 아까 한 명이 열 불을 내놨는데 여덟 분만 사라졌길래 한 명이 안 챙겼나 싶어서. 자, 봐라. 21번. 예. Ready? 네. 땅 맞는. 땡큐. 고성과 애기출 1회. 넌 대신 이거로 봐라. 21번 아니야? 21번이지. 한가 떨어져 앉아. 집중해서 쫙 갈 거니까. 잡설 없이. 그냥 이거 이거예요? 뭐 아무거나 됐든 네가 지문 있는 걸 보면 되잖아. 내용 같이 공유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 16년 3월 앵기 출리래. 출리래. 이거 어때요? 15년. 15년이잖아. 오늘 받은 거 이건데 16년 3월 아닌 거예요? 아니 지난 거가 아무것도 없네. 16년 3월 왜 이래? 야, 너 너랑 같이 못 나가. 너 너무 못 나가. 그냥 안 떠들 자신 있어요.
안 떠들 자신 있어요? 네. 최대 하지 않았어요. 왜? 같이 보면 돼. 휴지 한 장이 없는데 어떡하지? 화장실 가서 가져와 빨리. 휴지? 물만 있으면 보이고. 남자의 필수품을 안 들고 다녀. 남자의 필수품. 우와 대단한 여유가 없이 복사가 된 인원이 너무 확실해서 그런가? 아홉 명이? 하나도 안 남았단 말이야? 누가 두번 받은 것 같은데? 어? 누가 두번 받지 않았을 거야? 난 지금 13시간 반이었어. 아, 개더러 진행을 어느새 20분. 더 정해달라 진짜. 쌌냐? 응? 쌌냐? 네. 자, 옆이다. DC가 하나, 정말 무의미잖아. 너 제발. 아, 똑같이 해라. 이 새끼 7번 생각해. 야, 전성으로 이제 두번 시험 나오자. 확실히 이거 아니, 너 진짜. 혹시 한번 걸려 없잖아. 아니, 야. 아, 구성이 한번 걸려. 일반에서. 아, 한번 많은데. 아니, 없어. 구성이 원성이 원이 되먹어가지고 챌린지가 나한테 칩을 맺었어. 말했어 새끼야. 너랑 닮았다. 형도 안 말했어. 이해면 안 했어. 진짜 중요한 거. 형이 등수도 안 나왔어요. 저 1등이 샴푸때. 열거다. 자, 형님 간다. 자, 21번. 인정. 자, 한 줄 해석도 있고 하니까 중요한 부분 포인트 잡아서 간다. 네. It's important to recognize your past particularities and respect them. To recognize and respect가 병렬구조로 진짜 주어지. 여러분 애완동물의 특별한 그러한 요구와 그지? 그것들을 요구를 인식하고 그것들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 주제문 얘기했네. 자, if your pet is an athletic, 만일 여러분의 애완동물이 운동을 좋아하고 high energy도 즉 활력이 넘치는 개라면, 또 example 예를 들어서 앞에 부분은 안 나요. He or she, 어? 앞에 20번까지 안 나요. 18번까지. 20번까지 뭐? 18, 19, 20번. 바로 21번. 했잖아. 네? 네? 지난 시간에 안 했어? 안 했어요. 뭘 안 했어요? 18, 19, 20번까지 안 했어요. 누가? 했는데? 했어요. 우리 10번까지 했어요. 누가 여기 적혀져 있어. 아, 네. 적어놓고.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뭐. 그렇죠. 자, 됐냐? 자, 만약 여러분의 애완동물이 운동을 좋아하고 활력이 넘치는 개라면, 예를 들어서 그 아이는 is going to be much more manageable. 훨씬 더 관리가 가능하다. Indoors, 실내에서. 뭐 해야만? If you take him or her outside to chase a ball for an hour every day. 매일같이 한 시간 동안 공을 쫓을 수 있도록 그 애완동물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 그냥. 자, if your cat is shy and timid. 만일 여러분의 고양이가 부끄러움을 타고 소심하다면 he or she won't want to be dressed up. 그 아이는, 즉 그 애완동물은 옷이 차려 입혀져서 and displayed in cat show. 고양이 쇼에 그렇게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So, he or she won't는 미래니까 won't를 썼는데 if절은 조건부사절이니까 현재를 썼지. 뭐하냐? 얘야. 초딩이냐. 집중 좀 하자. 자, 그래서 similarly, 마찬가지로 추가할 때 쓰는 거. You cannot expect Marcos. 여러분은 마코 앤무새가 to be, expect 목적어 to 부정사 쓰지. Quiet, 조용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And still, 그러면 still도 뭐 조용한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All the time. 조용히 항상 가만히 있기를 기대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they are by nature. 그 녀석들은 천성적으로, 본성적으로 loud, 시끄럽고 and emotional creatures, 감정이,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생명체들이다. And 그리고 it is not their fault that your apartment doesn't absorb sound as well as a rainforest. 소시록 내기 괜찮네 여기. It's not their fault that. 그래서 가주어 it, that 이하인 것은 그들의 잘못, 즉 애완동물의 잘못이 아니다. 즉 마스코우즈를 계열로 받았지. 너의 아파트가 absorb, 흡수하다지. 그치? 아, 열대 우림 만큼 잘 그치? 소리를 흡수하지 않는 것은 그 녀석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래서 as well as는 뭐뭐 뿐만 아니라가 아니라 그냥 well이라는 부사를 뒤에 것만큼. 그럼 뒤에 as가 접속사니까 a rainforest absorbs sound. 그지? 요거를 생략해버린 거지. 붙여도 돼요? 응? 붙여도 돼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보통 I'm tall 이렇게 쓸 때 I'm as tall as you 이렇게 쓰잖아. 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경우야. 그러니까 뒤에 거에 접속사고 앞에 게 부사고 그래서 네가 큰 것만큼 이 뒤에 문장하고 네가 큰 것만큼 그만큼 크다라는 걸 얘기할 때 쓸데없이 반복되는 걸 빼버리는 거야. 가끔 가다가 이 비교구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야. John loves you more than I do. Mike. 아. 네. 오, 네. 일종이 더 있었어 생각보니까. 응? 2015년 공부를 후다다 하다 보면 할 게 다 해서 할 일이 더 이상 없을 때 이거는 앵기출 2회. 머리 기출. 이거 뭐는? 신발도. 아 정돈 대로 돼 있어. 이거 2회 거야 이거. 맞아. 영어 보고 해석 보고 순서 잡고 기타 등등 그거 하면은 본문을 안 외워도 상관없지만 31에서 35까지는 가급적 외우는 게 좋을 거다. 오케이? 아 좋아. 18번부터 외우려고 하지 말고 31에서 40 평일반 애들도 그렇게 외웠으니까. 자 됐냐? 궁금한 거 있나 보세요. 이야 굉장히 시각적인 그림까지 들어있고. 자 그 다음에 22번으로 가본다. 22번 주제 문제. 형님. 자, hydroelectric power, 수력 발전이라는 것은 is a clean and renewable power source. 깨끗하고 재생이 가능한 renewable. 보통은 뭐 recycle이 재활용하다고 recyclable 재활용 가능한. 아, 재활용이 가능한 거를 renewable, 재생 가능한, 재활용 가능한 그러한 에너지원인데 however, 그러나 there are a few things. 대여가 부사니까 a few things 명사 주어와 are 자동사의 위치가 뒤집혀 있지.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about dams, dams들에 대한 there are important to know 알아야 할 중요한 dams에 대한 몇 가지 것들. 그러면 이건 잘못되어 있단다. dams가 선행사가 아니라 뭐야? a few things가 선행사지. 네. 알아야 할 것들은 몇 가지 것들이 선행사고 dams는 about dams가 수식어구로 선행사와 관계사를 떨어뜨린 그러한 역할을 한 거란다. 자, 그럼 to build a hydroelectric dam. 아, 수력 발전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a large area, 아주 넓은 면적이 must be flooded behind the dam. 댐 뒤의 넓은 면적이 범람이 되어져야만 하는데 whole communities, 전체 지역사회가 sometimes, 때때로는 have to be moved, 옮겨져야만 한다. To another place, 또 다른 장소로, another 단수명사. The entire forest, 전체 숲이 can be drowned. Drown은 물에 빠져 죽다, 익사하다, 익사시키다. 그러면 can be drowned는 물에 잠기게 될 수도 있다. 그럼 the water, 물은 물인데 that is which is released from the dam. 아, 댐에서 방출되는 그 물은 can be colder, 더 차가울 수 있지 than usual, 평상시보다 and, 그리고 this, 그래서 이것이 그럼 end this 이거 뭐 이렇게 접속사 플러스 지시되면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바꿔서 언제든지 출제가 가능하고 can affect the ecosystems in the rivers downstream. 그렇죠? 강의 하류에 있는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디스가 받는 건 앞문장 전체. 보통 물 그럴 때는 워러지만 그치, there is release from the dam 해가지고 특정한 댐에서 방출되는 물이니까 정관사포도 쓰고 그러는 거야. 자, it can also wash away. 그것은 또 휩쓸어 버릴 수도 있다. River banks, 강둑을. And, 그리고 destroy. It can destroy, 병렬된 거지. Life on the river bottoms, 강바닥의 생멸도 그렇게 파괴해버릴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최악이고. The worst effect of dams. 댐이 끼치는 가장 최악의 영향은 has been observed, 관찰되어져 왔는데 on salmon. salmon은 연어. 연어고 L 소리가 묵음이지. 단수도 salmon, 복수도 salmon. 근데 여기서는 복수를 취급한 게 관계대명사 뒤에 복수동사가 딱 나왔으니까, 그지? 그래서 복수로 쓰인 연어들이네. They have to travel upstream to lay their eggs. 그 녀석들의 알을 낳기 위해 물 상류로 이동해야만 하는 연어들에게, 그지? 끼치는 가장 최악의 영향이 관찰되어져 왔다. 네, 세몬에서 L이 무음이었어요. 세몬. 어, L 소리가 안 나요. 세몬. 지금 세몬이라고 해요. 어, 세몬. 자, 그래서 if it is blocked by a dam에서 시간 조건. 보통 부사들에서 뭐 분사공을하고 크게 다르진 않은데 차이가 있다면 네이티브들이 이유는 제껴. 이유에서는 함부로 주어 비동사 생략하지 않고 시조 이항. 부사절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주어 비동사 있을 때 뒤에 주어가 같다면, 그지? 첫 번째 같거나 두 번째 일반적인 일반 사람이 나타난다면 이걸 같이 이렇게 생략해. 그래서 여기도 it is 생략돼 버린 거야. it는 그러면 뒤에 나오는 the salmon life cycle이겠지. 연어의 생명 주기, 연어의 삶의 사이클이, 그지? 만약에 댐에 의해 가로막혀지게 되면 cannot be completed. cannot be finished. 완성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lie하고 lay 잘 나와 있네. 그치? lie가 뭐? 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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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하다는 불화하다. lie, lied, lied. 네. 그러면 눕다는? lie, lay, lay. 눕다. 놓여있다. 하나 더. lay, laid, laid. 얘는 이 형식 동사고, 이 형식으로 쓸 때 뭐뭐인 상태로 있다. 이렇게 나 stay remain처럼 아, 이렇게 쓰인다니까 뒤에 형용사 모아서 무모한 상태로 남아 있다. 그러면 lay 그러니까 이제 많이 시험에 낼 수밖에 없고 형태가 똑같잖아. 그래서 낳기 위해서는 알을 낳다. 얘는 그러면 너희 신혼여행 가서 신부를 번쩍 들어서 lay 해야 되겠지. 눕히다. 그리고 풋풋풋 무언가를 놓다. 그리고 지금처럼 내용일체 맨날 나오는 거 알을 낳다. 또 1학년 시험 때는 이게 아주 빈번하게 굉장히 자주 출제되니까 꼭 기억해두면 될 것 같고. 자, 궁금한 거 좀 한번 쭉 체크해보세요. 됐지? 자, 그러면 넘겨서 23 제목 문제. 자, 제목 가보자. Give children options. 명령법을 곧바로 하고 있네.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줘라. 선택사항들을 줘라. And allow, permit,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지. 물론 let 같은 경우는 목적어 동사원형 쓰지만 목적어가 뭐뭐하게 해주다니까 allow them, 너의 그 자녀들이 to make their own decision. 그들만의 결정을 하도록 허용해라. 뭐에 대해서? on. 전치사원의 목적으로 how much, 의문사, 게이 주어, would like to eat, 동사. 얼마나 많은 양을 그들이 먹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whether they want to eat or not, 그들이 먹고 싶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마지막 전치사원의 목적어 세 번째니까 등위 접속사 and, 그리고 what they would like to have, 그들이 무엇을 먹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간접 의문문 세 개가 병렬되어 있고, 자, 그게 주제문이니까 for example 나오는 거지. 예를 들자면 include them, 아이들을 포함시켜라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의사결정 과정에. 근데 어떤 것을 of, what you are thinking of making for dinner, 네가 저녁 식사로 무엇을 만들 예정인지에 대한 그러한 의사결정 과정에 아이들을 포함시켜라. Whether they want to eat or not이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 예를 들면은 He said,
to me. 그는 나에게 말을 했는데 I love you. 이런 묻는 게 아닌가? Do you love me? 직접으로. 그렇지. 너 나를 사랑해? 성별이 조금 이상한데. 이렇게 물었다. 아, 그렇지. 아, 시로 바꿔줄까? 그녀가 나에게 당신 나를 사랑해요 라고 물었어. 이거 직접 화법이라 그러지? 네. 근데 그가 말한 건 의문문이니까 그는 나에게 물었지. 그치? He asked me. 그럼 직접 목적으로 의문사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의문사가 없을 때의 간접 의문문이 바로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니? 의문사가 있을 때는 의주동, 의문사 주어동사인데 의문사 없을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 주어동사 어수는 똑같은 거고. 이해됐니? 자, 그래서 예를 들면 했죠. 예를 들면 의사 결정 과정인데 여러분이 저녁 식사로 이제 무엇을 먹을 것인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 포함을 시키고 이렇게 Lisa, would you like to have? Would like to는 반드시 to 부정사 쓰는 거지. Would like는 그러면 Do you feel? 라이크는 뭘 써? ing. 그렇지. 얘는 또 ing만 써. 그냥 like는 to 부정사 ing를 다 쓰는데 would like는 동사원형과 그지? would like to 동사원형 이렇게만 써야 되고 feel like는 ing를 또 만나서 써야 되고. 그래서 너 have pasta와 meatballs. meatballs 하면 그거 뭐라 그래? 동그랑땡. 파스타랑 동그랑땡 먹고 싶니? 아니면 chicken and a baked potato. 닭하고 구운 감자 먹고 싶니? 자, 그럼 왜 you are discussing 해서 you are 또 생략됐지? Discussing. 뒤에 있는 주어가 serve, 명령법이니까 you serve거든? 명령법엔 항상 2인칭 주어가 생략되는 거야. 그래서 주어도 갖고 하니까 비동사랑 같지? When you are discussing. 근데 그걸 또 그렇게 볼 필요 없이 분사구문으로 보면 when you discuss, discuss 뒤엔 절대 뭘 쓰면 안 된다? About 쓰지 않는 타동사고 talk로 바꿀 때는 about를 또 쓰는 거고. 그래서 접속사를 없애야 되는데 의미를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 놔두고 똑같은 줄 없애고 시제가 같아서 이렇게 해주는 분사구문으로 봐도 무리 없는 거야. So when discussing how much 의문사 they should eat 주어 동사 during dinner 저녁 식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양을 그들이 먹어야 하는지를 논의를 할 땐 serve them a reasonable amount 이제 적당한 양으로 그들에게 내어줘라. If they claim that, 만일 그 자녀들이 주장한다면 that 이하를 they are still hungry, 그들이 여전히 배고프다라는 것을 after they are through, be through 하니까 끝마치다. 또 그들이 식사를 다 끝마친 후에도 여전히 배고프다라고 주장하면 ask them to wait, ask 목적어 to 부정사,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5 to 10 minutes, 5분에서 10분을 기다리라고 요청하고 and 그리고 나서 if they continue to feel, continue는 feeling도 와도 되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배고픔을 느끼면 then 그러면 they can have a second plate of food. They may have, can have. 그들은 또 한 접시의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 자, these 앞에서 말한 이러한 것들은 are fantastic behaviors. 환상적인 행동들이 되는데 어떤 행동들? That teach brilliant self-confidence and self-control. 아주 멋진 자기 통제와 self-confidence, 자신감과 자기 통제를 가르쳐주는. 그래놓고 그 사이에 삽입어구 when they are taught properly 이러면 되겠지. When they are taught properly. 그것들이 적절하게만 가르쳐지게 될 때, 그치? 적절하게 가르쳐지게 될 때는 그치? 아, 멋진 자신감과 자기 통제를 가르쳐주게 되는 그러한 멋진 행동이 되는 것이다. 됐냐? 보통 뭐 누구나 먹기 싫어하는 게 있기 마련인데 뭐 요즘 보니까 CCTV에 또 어린이집 찍혀놨던데 행주에 주워 담았던 밥알을 막 먹이는 장면이 나오고. 괜찮아 왜? 보성은 급식 괜찮냐? 네. 잘된다. 석식이지요. 석식 먹는 재미로라도 학교를 다녀야지, 그치? 안 먹는데. 너무 솔직하죠. 먹기 위해서 사는 거지, 뭐 살기 위해서 먹는 건지, 그거는 뭐 개인마다 다르지만. 먹기 위해서 석식을 사야 돼.
먹기 위해서. 하고 예전에 석식이 맛있어서 5시간 못 온다는 친구들도 있었으니까 어디 밥이 맛있다 그랬더니 동북구 애들 밥이 맛있다 그러던가? 우리도 니네도 맛있냐? 잘 됐네. 보이는 처음에만 맛있게 하더니 점점 맛이 사라진다 그러던데. 자, 보자. 도쿄. 도쿄에 뭐 별게 있는지. World's top international tourism spenders in 2014. 2014년도에 세계의 최상위 국제 관광에 지출하는 국가들을. So the above graph shows. 그래서 위 그래프는 보여준다. 좀 전에 읽었던 the world's top international tourism spenders. 2014년도 최상위 국제 관광 소비 국가들을. 그래서 China was at the top. 차이나가 꼭대기에 있었는데, 최상위에 있었는데, 오더리스 목록에 with a total of 165 billion dollars 10억에 100억에 1000억이네 1650억 달러.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A는 the world's second largest spender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소비하는 국가였는데 spend more than twice as much as Russia on international tourism 그 국제 관광에 러시아가 소비하는 것만큼의 두 배 이상을 사용했다. 러시아가 50, 미국이 112. 당연히 두 배 이상이 맞고. 젊은이, 독일은 took third place. 일단 3위는 맞고. which, 그런데 그 독일은 spent 20 billion dollars. 200억 달러를 less than the USA. 미국보다 200억 달러를 덜 소비했다. 맞냐? 몇 번? 92 더하기 20 하니까 112. 딱 맞지? 단위가 10억이니까 20 하면 200억 맞고. 그, 24번. 24번부터. 26번까지 없어요. 아, 여기 없어요. 너도 안 가져왔냐? 지난번에 준 걸? 이거? 그런 거 같아요. 그건 2015년도 거잖아. 네. 너도 빨리 가지 마라. 해필 또 오늘따라 복사기가 그냥 나서 아래층까지 막 달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같이 봐라.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빨리 찾아봐. 네. 도편 별거 없어. 그래도 여기는 알아둬야지. Spent more than twice as much as 그런 어순 정도는. 그래서 이 twice 이걸 대수사라고 하고 대수사는 이런 as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more 저기 있으니까 뭐 more than 있네. More than twice 여기까지 또 more than 할 필요는 없잖아. 특별히 바꾸지 않아도 돼요. Twice the amount of 러시아 그래 되겠네. More than은 앞쪽에 있으니까 러시아의 그 액수 러시아의 액수보다 두 배만큼 더 많은 두 배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했다. 있냐 이제? 찾았어? 네네. 오케이. 자, 그래서 젊은이는 그 얘기했고요. 3위를 차지했는데 미국보다 200억 달러를 더 썼고 United Kingdom 나오네 이제. 영국은 spent 55 billion dollars 580억 달러를 소비했는데 which 그런데 그 액수는 was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앞에 있는 580억 달러는 이거를 단수 취급했다는 얘기지. was more than half of the amount spent by the USA 미국에 의해 소비된 그 양의 그지? 반보다 더 많은 거지. 111을 반으로 쪼개니까 56이 나와. 근데 UK는 58이니까 less가 아니라 a little more가 되지. a little more. 좀 더 많은. 자, of the five spenders, 5개 지출국들 중에 Russia spent the smallest amount of money. 가장 적은 양의 돈을 on international tourism에 사용했다. 됐어요? 네. 네, 별거. 자, 이거는 도표. 그 다음에 25번. 25번은 그린 셰프 쿠킹 컨테스트. 뭐 그린 짜달라고 쓰니까 뭐 환경과 관련된가 보네. 환경과 친환경 요리사 조리 경연 대회. Welcome to our cooking contest에 오세요. 환영합니다. This is a community event. 지역사회의 행사고요. Your challenge is to use. Your challenge is using. 주격 보호자리는 상관없겠고 동명사 투정사. A seasonal ingredient. 아, 제철 요리 재료를 사용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create a delicious dish.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When? 언제냐? Sunday, April 10th, 2006 p.m. 어디서냐? Weir Hill Community Center에서
prizes. 상품은 gift cards. 상품권이지 to three winner. 세 명의 수승자에게 상품권을. 우승자 세 명? 어쨌든 수상자 세 명에게 상품권을. register at 이 사이트에서 등록하세요. 그리고 sign up by April 6th. by는 until 쓰지 않도록 조심하면 되고. 4월 6일까지 신청하라는 얘기는 5일, 4일, 3일, 2일 아무 때나 신청해도 돼. 이게 마감 날짜를 by 완료 시점을 알려주는 거고. Participants should prepare. 참여자들은 준비해야 해요. Their dishes, 자신들의 음식을 beforehand, 미리. And bring them to the event. 그것들 행사에 가져오셔야 합니다. Can't cook? 요리 못하시나요? Come in. 와서 드세요. Join us in sampling the dishes. 오셔가지고 참여해주세요. 음식 시식하는 것에 and help. 그리고 도와주세요. Just for just $3. 3달러만으로 심사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Join 명령법과 and help가 병렬로 되어 있는데, 그럼 and help에 and를 빼버리는 순간, 뭐가 가능하겠니? Helping. 뭐, 1학기 중간엔 그렇게 변형을 크게 하시진 않겠지만, 접속사와 어차피 주어는 똑같은 상태니까 분사구문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냥 오케이, 실험문 쭉쭉 가죠. 26번. 샘플링 더 DC가 시식했으면 하는지. 시식하다. 샘포. 견본을, 그지? 얻다. 뭐 이런 뜻도 있고. 샘포. 시식을 하다. 자, 이번엔 패밀리 무비 나이. 가족이 영화 보는 밤이 있나 보네. 패밀리 무비 나이. 가족 영화 밤. Join us for a free family movie night in the Bluebird Elementary School gym on Thursday, May 12th at 6:30 p.m. 다 나왔죠? 시간, 장소, 그리고 공짜라는 비용까지도. 자, movie Snow Prince. 백설 왕자네요. 그 다음에 free popcorn for everyone. 모두에게 팝콘 무료 제공. Pizza and soft drinks will be available for sale. 아, 그러면 판매용 피자와 청량음료가 이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피자와 청량음료는 유료. 조각 피자가 1달러 50센트, 청량음료는 1달러. 자, students must be accompanied. Accompanied. 학생들은 동반을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됐네. By their parents. 그들의 부모들에 의해서. Or guardian. 보호자. For the entire evening. 전체 저녁을 함께 할. 그러면 bring your own blanket or pillow and get comfortable. 됐죠? 여러분 자신의 밤열화 베개를 가져오시고 편안히 하십시오. 자, 실용문 26번이었고 27. 네, 내용 일치. 카스파르 필스테나우. 필스테나우. 이름 뭐 독일하고 문라우트 있는 거 보니까 독일 사람이네. 자, 카스파르 필스테나우는 was a German flutist and composer. 어가 하나 붙어야 되겠네. 아니? 어가 하나 붙고 and 뒤에 또 어가 붙으면 두 명이 되지. 가끔 가다가 공동묘지 같은데 한 명이 잠들어 있어야 할 자리에 이렇게 문법을 안 지키면 두 명이 같이 잠드는 것처럼 뭐뭐이자 뭐뭐 그럴 때는 정관사, 부정관사 등 하나가 붙는 거야. 독일의 플룬 연주자이자 작곡가였습니다. After he was orphaned, 그가 고아가 된 후에 안톤 롬베르크가 take care of의 과거 looked after, took care of. 하나 더 있네? 뭐 있냐? 보살피다. Cared for. 아, 보살펴 주었습니다. Him. 그를. And taught him. 그리고 그에게 to play the bassoon 이라는 악기를 연주하도록 가르쳤지만, but Pirstenau는 was more interested in the flute. 플룻에 더 관심이 있었고요. At the age of 15, 15살의 나이 때, he was already a skilled flutist. 그는 벌써 능숙한 플룻 연주자였고, and played in a military band. 군악대에서 연주도 했습니다. In 1793년에서 4년까지 필스테나우는 made his first concert for a tour in Germany. 독일에서 그의 첫 번째 순회 공연도 했습니다. In 1794, 1794년에 he became a member. 그는 한 멤버가 되었는데 무엇에? Of the Chamber Orchestra of Oldenburg. 근데 where? 학생이야, 학생. 소중히 모르나? 그래서 웨어를 지금은 인치로 해놨는데 물론 전명구로 고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편안하게 그런데 그곳에서 이렇게 접속사 플러스 부사가 단계 부사니까 앞에 나오는 선행사
Chamber Orchestra of Oldenburg를 추가 설명하는 거야. 그런데 그곳에서 he played, 그는 연주를 했습니다. Until the orchestra was abolished. Abolish 하면 제도, 무형 같은 거, 어떤 제도, 관습 이런 걸 폐지하다. So in 1811, 1811년에 그 오케스트라가 이제 없어지게 될 때까지 연주를 했었습니다. 그럼 카스파로 필스테나우는 continued his career, 자신의 경력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As a flutist, 바로 플룻 연주자로서 뭐 하면서? As he performed, 그걸 분사공문 바꾼 거지. As he performed를 so, 공연을 하면서 together with his son, 그의 아들인 안톤 필스테나우와 in the major cities of Europe,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 별거 없죠 이거도? 궁금한 거 있나 한번 체크해 보거라. 자, 됐으면 넘겨보십시오. 28은 어법 관련 문제가 이제 뭔가 그래도 하나씩 나올 만하게 있는 자리인가 본데. 자, your parents,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may be afraid that절로 나오는데 of로 고쳐볼까? may be afraid of not, being, not, spending. not spending일까? 뭔가 빠졌지? You are not spending. Your allowance wisely. 그러니까 that절을 바꿀 때 얘는 동명사를 이용한 구로 바꿀 수 있는 녀석이지. 물론 구어체에서 you를 많이 쓰지만 you're 이제 not being, not spending 아니야? 네, spending. not spending이지.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Your allowance, 여러분의 용돈을 wisely, 여러분의 용돈을 현명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봐서 여러분의 부모들은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럼 you may make some foolish spending choices. 여러분은 몇몇 어리석은 소비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But, 하지만 if you do, do는 대동사, 다시 또 쓰는 걸 싫어서 if you make some foolish spending choices를 한 방에 두루하지.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약간의 바보 같은 소비 선택을 하게 되기라도 한다면 the decision to do so, 그렇게 했던 그 결정이 is your own, 여러분 자신의 결정이고 and, 그리고 hopefully, 바라건대 you will learn from your mistakes. 여러분은 그 실수, 여러분의 실수로부터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much of learning. 그래서 배움의 많은 부분은 occurs, is occurred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자동사. 발생합니다. through trial and error. 핵심어다. trial and error. trial. 여기서 뭐로 쓰인 거야? 시도. 시도. 시행. 그지? 시도. 재판. 시련. 어쨌든 시도를 했다가 실수를 하는 거, 이제 시행을 했다가 실수를 하는 거 시행착오가 되는 건데 trial and error, 간단하게 시험 내기 딱 좋네. 시행착오, 시행착오를 통해서 발생하다 occurs, happens, arises 이렇게 되겠네. 발생하다, takes place, comes about, comes about. 쟤네가 보고서 뭐 2학년이 됐단 말이야 벌써. 뭔가? come to pass. 느낌이 잘 안 와서. 니들이 1학년이니까 쟤들이 2학년이 맞습니다. 발생합니다. 이런 뜻으로. is occurred 안 한 거 주의해두고. 이 문장 좋은데. much of learning occurs through trial and error. 자, explain to your parents. 절대로 explain 뒤에 간접 목적어처럼 to를 빼고 쓰면 틀린단다. 여기 explain은 절대 삼형식 동사. explain to your parents야. 부모님들께 설명해라. that 이하를. that 이하가 직접 목적어고 explain에 간접 목적어 없는 놈이야. to your parents는 전명구로 꼭 써야 돼. 그래서 that 이하를 생략 가능한 접속사 that고. money is something that 하나로 합치면 생략된 that와 something이 만나서 what가 되겠지. 돈이란 you will have to deal with, 여러분이 다루어야만 할 것이라는 것을 for the rest of your life, 여러분의 여생 동안. So it is better, 더 좋다. when you make your mistakes가 아니라 that you make your mistakes. 접속사 that가 왔으니까 you가 주어, make가 동사, your mistakes, 완전한 목적어까지. 접속사 that는 진짜 주어절, it는 가짜 주어.
early on 이런 시기에 rather than 또는 instead of rather in life 인생 후반부라기보다는 차라리 이런 시기에 여러분의 실수를 하는 것이 더 좋다. 자, explain 대절로 그냥 나오는 의미는 누구에게 빼고 생략 가능한 목적어절 접속사 된 You will have a family someday. 여러분은 언젠가는 가족을 갖게 될 거라고 설명하고 and 그리고 you need to know how to manage your money. 여러분은 돈을 관리하는 법을 알아야만 한다라고 설명해라. 엄격하게 말하면 explain 대절에 and 대절에서 뒤에 대해서는 생략하지 않는 게 좋은 거지. 근데 explain 명령법과 뒤에 you가 있으므로 명령법이 아니라는 이제 착오를 피할 수 있었으므로 that를 빼버린 거라고 보면 되겠다. 됐니? 자, not everything is taught at school. 모든 것이 다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용돈을 직접 사용해봐라 하는 내용이었네요. 자, 궁금한 건 한번 쭉 보세요. Not everything is taught at school. 해석해라 하고 시험 낼 수 있다. 부분만 부정하는 표현을 해주는 게 중요해. 모든 것이 다 학교에서 가르쳐지지 않는다. 이러면 틀려. 모든 것이 다 학교에서 가르쳐지지 않는다. 그러는 게 아니라 좀 약간은 반쯤 꺾는 표현을 써야 되겠지. 부분 부정처럼 됐니? 모든 것이 다 그러면? 아니. 모든 것이 다는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분 부정으로 해주는 거. 어떤 것도 학교에서 가르쳐지지 않는다. 이래야 완전 부정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29. 어법 문제로 가보자. 어법은? 아, 어휘. 문맥 어휘. 자, in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emotions are situational. 감정은 상황적이다. Something in the here and now. 바로 이곳 지금 무언가가 makes you mad. 여러분을 화나게 한다. 뭔가 좀 뺀 것 같은데, 이제 suppose that 하고 화나게 한다. 그러면 the emotion itself, 그 감정 자체는 itself는 생략이 가능한 강조요법의 itself지. 그 감정 자체는 is tied to the situation, 상황과 관련이 있는데 in which it originates. 그러면 밑에 이 문장도 기억해 두자. 이 문장도. 그럼 is tied to 무엇과 관련이 있다? is tied to 뭐 있니? is related to is linked to 맨날 나오는 표현. is associated with is concerned with 무엇과 관련이 있다 뭐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데 아니 근데 to 뒤에 보니까 the situation 나오고 선행사 그 상황과 관련이 있다 the context 그 상황 background 그 상황과 관련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야? 지금 in-which에서 where로 당연히 바꿀 수 있고 which nature in that it originates in 이렇게 다 될 수 있겠지. 목적격이니까 in. 근데 전치사가 이제 내 목적어 내놔 하고 달려드는 거야. 그래서 in which만 이때는 가능하고 in이 앞으로 갔으니까. 아니 근데 in을 썼는데 이렇게 생략을 한다거나 in을 써놓고 that을 한다거나 그러면 틀리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in which를 전명구니까 한 단어로 바꾼 게 where도 가능한 거지. where가 있는 상태에서는 in이 있으면 또 안 되니까. 자, 이런 가능성들이 다 존재하는 문장이고 변경을 어떻게 하더라도 그 원칙을 알아두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감정 자체는 그 감정이 생겨나는 그 상황과 관련이 있다. 그럼 as long as 에서 되어 있는데 so long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조건이지. You remain in that emotional situation. 네가 그러한 감정적 상황에 계속 남아 있는 한 you are likely to stay angry. 여러분은 화가 난 상태를 유지하게 되기 쉽다. 그래서 if you leave the situation, 만약에 네가 그 상황, 화가 나게 하는 그 상황을 떠나면 the opposite is true. 즉, you are not likely to stay angry. 너는 화가 나지 않을 상황에 있기가 쉽다. 그럼 the emotion begins to disappear. 역시 수동 안 쓰는 disappear. begins는 ing 써도 되니까
emotion begins disappearing. 아, 그 감정은 사라지기 시작한다. As soon as you move. 역시 저리야. 구로 바꾸면. 자, 구로 바꿀 때 어떻게 되니? 네가 옮겨가면, 떠나버리면. Move away from the situation. 그 상황에서 옮기자마자. 뭐뭐 하자마자. 전치사 관용 표현. On ing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썼더니 틀리게 나오면 왜 틀렸을까? 문장에 주어가 보니 the emotion, 그치? begins to disappear, 주어동사 목적어 있었고 접속사 as soon as 있는데 뒤에 있는 주어는 뭐야? you야. 동명사의 임의사용 주어? your, 그치? 보통 your로 해주는 게 편안하다, 그치? 소유격 원칙에 주어체로 목적격을 하도하니까 목적격도 되지만 on your moving. 여러분이 그 상황을 떠나게 되자마자, 벗어나게 되자마자 그 감정은 사라지기 시작한다. So moving away from the situation. 그 상황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이 동명사 주어고 prevent it from taking hold of you. 바로 그것이, it는 그 상황이 여러분을 제어하도록 taking hold of, 한마디로 controlling. controlling 스펠 어떻게 되냐? control. W를 이 음절에 강사에 들어오니까 L 하나 더 붙이고, 아, 여러분을 그 상황이 통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건 뭐 시험에, 여긴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prevent 목적어 from ing. 영자 외워, 써놔, 외워. 아, 토요일 날 오면 뭘 할까, 직보 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야, 초딩 빨리 저기다 올려놔, 빨리 위에다 좌측에다 올려놓으라고, 저 위에다가, 창가 쪽에다가. 책 보고. 자, 되냐? 그래서, 아, 그 상황이 여러분을 제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moving away from the situation. 이 7번 문장 100%라 생각하고 외운다. 형님? 바로 진꽃 때 오면 1시부터 박수영 선생님이 이런 걸 하실 거란 말이야. 쭉 한번 훑으면서, 그때는 하루 종일 시험 범위 전체를 쭈르륵 쭈르륵 훑으면서 이거를 외우라든지 그런 거로 한번 쭉 훑을 거야. 너네 시험 전에 뭐 하냐? 너 혼자 만약에 시험 전날 정리를 하게 되면 너 같으면 뭐래? 교과서 교과서 쭉 보겠지, 그지? 다시 한번 다 봐야 되겠지? 다시 한번 보면서 중요한 거 체크해가고 혹시라도 놓칠 만한 거,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다음 주쯤이면 너희가 이제 직전 보충, 그래도 R&D에서 만들어주는 기출문제가 천재 실용 독해 작문 책을 많이 쓰질 않아서 너희랑 보인하고 쓰다가 우리는 또 보인도 안 쓰고 딱 니네 학교 거의 하나만 쓰는 그러한 출판사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가 데이터베이스가 많지 않아서 보통은 우리가 만드는 자료를 이 인근 지역 문제 중심으로 해서 기출이나 이런 걸 서술형 중심으로 완전히 진짜 빠뜨릴 거 하나 없이 그것만 다 공부하면 끝 하고 소리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만드는데 너희는 좀 외부 자료를 좀 같이 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 자료야. 그거는 뭐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 그래도 하여간 그거 하면서 다 끝내는 거니까. 자, 그리고 꼭 외워놔. Moving away from the situation prevents. Prevents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좀 대봐. Stops. Keeps. Prevent. Stop. K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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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ourage. Right, discourage. Ban. Ban. Prohibit. Prohibit. 합치니까 나오네. Inhibit. Ban하고 비슷한 거. Bar. 설득해서 못하게 하는 거. Dissuade. 영파 요구로 눌렸던 Deter. Hinder. 약간 방해하고 차단하고 막고 쫓아내고 뭐 이런 못하게 하는 동사들은 웬만하면 다 이렇게 목적어가 너무하지 못하게 하다 쓰이고. 얘는 근데 문법적으로 원래 Proof 아니 To 쓴다고 누가? 어떤 걸? 벤이요. 벤이 누가 그래? 저희 주번 영어학원에서. 벤 바로 뒤에 To 쓴다는 거 아니고? 아니, 왜? 맨 목적어 from ing를 안 쓰고 목적어 to ing 벤인지 발인지 바인지 벤인지? 네 to는 유형이 사용하고 있어. 타동사 벤 목적어 전명구 맞는 거 같고 bar? 네.
아, 그런 게 또 머릿속에 꼬여있으면 골치 아프니까 이따가 영정사전을 같이 보든지. 발. 벤 맞다. 아니야, 벤은 목적어 전명구 쓴단 말이야. 나와있어 사전에. 목적어. 목적어 뒤에 전명구 from ing. 네. 아, to ing도 전명구니까. 네. 확인해줄게 일단. 자, 편장. 아, 중요한 거야. 한 번쯤은 확인해야 되니까. 자, 대니. 네. 그래서 이제 남은 거. counselors, 상담가들은 open advice도 조심해. 명사는 advice. 예, 교과서에 나오잖아. 그지? 이거는 명사, 이건 동사야. 종종 조언을 한다. advice, 목적어 to 명사. clients to get some emotional distance. 아, 고객들에게. 클라이언트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을 보통 클라이언트라고 하고, 몇몇 감정적인 거리를 가지라고. from, 자, from 뒤에 목적어가 anything. is bothering them에 is의 주어는 주격 관계 대명사 that. 자, anything that을 합쳐서 whatever 쪼개면 anything that 된다는 거지.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지 그것들로부터 일정 감정의 거리를, 그지? 가지라는 조언을 한다. 요것도 좋은 문장이네. To get some emotional distance from whatever is bothering them. 딱 좋네. 자, what easy way to do that? To do that 또 대신 썼잖아. To get some emotional distance from whatever is bothering them. 이거를 to do that으로 했지.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들로부터 감정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하는 쉬운 한 가지 방법은 is to geographically separate 아니면 geographically separating. 주격 구어 자리에 오 주격 구어 자리에 동명사 못 쓴다 얘. 옛날 얘기해 준 거 기억나냐? 주어가 투부정사나 관계대명사절의 수식을 받고 있는데 그 안에 관계대명사절이나 투부정사 구안에 하다라는 동사 두 디드 더즈가 함께 있을 때 기억나? 뭐 1학년 시험장에 그것까지 적용을 하려면은 언제든지 나중에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주어 자리가 보통 100개 중에 99개가 관계 대명사 절일 텐데, 그지? 이것의 수식을 받고 있고, 이렇게 비동사가 쓰이면, 이 주격 보어 자리를 보통은 투부정사 동명사를 왔다리 갔다리 컴패러블하게 쓰잖아. 그지? 이렇게 쓰는데, 오히려 동명사를 안 쓰고, 투부정사나 원형을 쓰는 그런 녀석의 표현이지. 근데 첫 번째 조건이 이거야. 관계대명사절을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100개 중에 한 개는 이런 꼴로 나타나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나온 거야. 100개 중에 하나가.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이 수식어가 관계사절 형용사 구 안에 do did does처럼 하다라는 표현이 조동사가 아닌 하다라는 일반 동사의 두가 그렇게 같이 있을 때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야. So one easy way to do that is geographically separate 하고 동사원형을 써도 무방한 자리다. 사역이나 지각 목적어 동사원형처럼. So 그것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쉬운 방법은 지리적으로 분리시켜라는 거다. 이렇게 쓰인단 말이야. Yourself, 너 자신을 from the source of your anger, 너의 분노의 그 원인으로부터, 근원으로부터 분리시켜라 하는 것이다. 자리를 뜨라는 얘기죠. 자, 궁금한 건 한번 훑어본다. 39. 자, 됐으면 이제 30. 30번, 30. 기칭 추론 다른 것 하나 고르시오. 으아, 뻔하냐? 쉬는 시간 없어요. 주일에. 쉬는 시간이 어딨어, 100분인데. 내가 연락이 쉬고 싶어, 사실은. 나도 아침 9시부터 오늘 10시까지거든. 라인투텐이야. 이러고 지금 밥하고 그런 거. 어? 밥하고 그런 거. 밥은 중간에 컵라면을 하나 먹고 삼각김밥도 지금 냉장고에 두 개 있고. 하나 주세요. 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또 이 물이 있고. 뭐 서로 바쁜 상황에 뭔가 해야지. 박선영 선생님은 좀. 별로 하시고 나는 29 젊으니까 나야 젊었거든. 29이요? 자 가자.
자, 6 month old Angela가 있네요. 6 month old에 month 뒤에 s 붙이면 안 되지. 네. Angela라는 명사구이니까 6개월 된 Angela는 is sitting in her high chair. 그렇지? 그녀의 높은 의자에 앉아 있는 중이다. is sitting. 뭐 is sit. 어느 학교에서 지금 뭐 seat의 차이를 설명해 줬다고? 이렇게 쓰는 거랑 같은 거거든. 수능에 한번 출제가 됐었던 거고. 좌석 말고 앉히다라는 뜻이 있어. 그러면 is sitting in her high chair. 굳이 바꾸면 어색해지긴 하지만 is sitting herself가 되겠지. 그치? Is sitting herself. 근데 이 행위 자체가 앉아있는 행위가 앉히고 있는 행위가 되니까 좀 어색하긴 할 거야. 이것만 일단 좀 알아놔. 이런 표현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네가 나중에 대학 강당에 딱 갔는데 교양 수업을 듣는데 어떤 여학생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May I sit next to you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May I be seated로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지. Next to you. 제가 좀 앉혀지도록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이상한 사람이지. 아니면 May I sit myself next to you. 그치? 이렇게도 쓴단 말이야. 자, 그녀의 높은 의자에 6개월 난 애가 앉아있는데 during lunch, 점심동안에 and sees, eats and sees her butter on the table. 아, 탁자 위에 있는 그녀의 젖병을 본다. 그러면 and sees 하나를 줄이면 sing 분사구문 될 수 있는 거야. 자, she's pretty tired. 그녀는 꽤 피곤해 보이는데 it's been a tough day. 아주 힘든 날이었다. And she wants her butter.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젖병을 원한다. 6개월짜리가 얼마나 피곤했으면. 난 이 글이 참 웃긴데. 어쨌든 간에 She looks at it. 그녀는 그것을 쳐다보고 있다. As her mother. 제2의 여성이 등장하지. 그녀의 엄마인 소피가 feeds her. 자신에게 음식을 먹여줄 때. And 그리고 gets more and more frustrated. 점점 더 빡치게 된다. 좌절한다. 이렇게 해서 좀 온화하게 썼지. 자, eventually. 마침내. Finally. After all. In the end. Ultimately. 어쨌든 마침내 She turns away from her mother's spoonfuls. 그녀의 숟가락 가득 든 음식으로부터 고개를 돌려서 arches her back, 그녀의 등을 구부리고 turns around in her high chair, 그녀의 높이 솟아있는 그 의자에서 뒤를 돌고 and, 그리고 vocalizes, 소리를 내는데 as if, 마치 she is about to cry, 그녀가 막 울기라도 할 것처럼 she is on the verge. The verge. 이거는 동명사 표현이지. Be about to 부정사는 to 부정사 과연 표현이고. Be on the edge of. Be on the tip of. 이게 다 가장 내리 끝부분이야. 이제 막 끝에서 막 뭐뭐 하려는 찰나야. 그때는 ing 쓰니까 crying을 써주면 되겠지. She's on the verge of crying. 마치 그녀가 막 울기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내고 있다. Sophie is colorless. 소리는 모른다. About 전치사의 what 의문사 Angela 주어 what 수동사 무엇을 Angela가 원하는지를 전혀 모른다. 단서가 전혀 없다니까 colorless. When Sophie가 happens to look at the table for another reason, Sophie가 또 다른 이유로 식탁 위를 우연히 쳐다보게 될 때 happen to 동사 원형 우연히 뭐뭐하다. She notices. 아, 소피아 엄마는 알아차린다. The butter on it. 탁자 위에 젖병을. That's it.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죠. 일상생활에서. That's it. 저거구나. That's what you want. 베리지의 보어 자리와 you want의 목적어 자리가 that's the thing that. The thing that을 하나로 합친. 네가 원하는 게 저거구나. 하고 엄마가 말하고. And gives Angela에게 그녀의 젖병을. Angela에게 젖병을 준다. Success and loss. 마침내 성공. Succession. 무슨 뜻? 성공. 어? Succession. 아, 상속, 상속. 그래, 계승. 연속. Success는 성공. 성공 사례. 성공한 사람. 어쨌든, success가, succeed가 계승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하다라는 뜻도 있고. 자, succession 아니고 success. 어, 그림도 이쁘네. 6개월 된 아기 안젤라와. 자, 여기까지가 전반부. 막대기 문제들이었고요. 30에서 40까지가 진짜 코어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31번. 31. 이것도 뭐 그냥 뭐 빈칸 추론이긴 한데, 뭐 항공사에서, 얼마 전에 무슨 항공사에서 오버부킹을 해가지고 차고 있는 동양인을 갖다가 강제로 끌어내려서, 그치? 우리 리차드 막스라는 분인가 또? 불매운동을, 보이콧을 하자고 그래서 지금 그 항공사 애를 좀 먹고 있지. 자, recently, 최근에 on a flight to Asia, 아시아로 가는 그 비행에서 I met David, 나는 데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who was warmly greeted by all of the flight attendants의 ENT 아니라 ANT의 attendants 모든 승무원들과 그지 모든 승무원들에 의해서 따뜻하게 인사를 받고 and was even welcomed aboard the plane by the pilot 우와 그 기장으로부터 그지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으로부터도 비행기에 탑승해 준 것에 대해 심지어는 환영도 받았었다. 그 데비라는 사람이. 그래서 as I was amazed에서 접속사 as 없앴고 I asked라는 뒤에 주절의 I랑 똑같은 I도 없앴고 asked도 과거, was도 과거니까 was의 동사원형 be에다가 ing 붙이면 being amazed에서 being이 생략된. So amazed at all the attention being paid to her. 그녀에게 주어지고 있던 그 모든 관심 때문에 놀랐던 나는 I asked, 물었다. If 또는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She worked with the airline. 그녀가 항공사에서 근무하는지를 물어보았더니 She did not work with the airline. 다 생략하고 She did not. 그녀는 항공사에서 일하지 않았다. But 하지만 She deserved. 그녀는 뭐뭐를 받을만 했다. 뭐 천벌을 받을만 했다도 대절부를 쓰는데 She was worse. She was worthy of.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더 간단하지, 그지? 그녀는 무엇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다. 받을 만했다. 그녀는 무엇의 가치가 있었다? The attention. 그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었는데, for! 요게 이제 요지를 쓴다는 그 등위 접속사 for란다. 왜냐하면, 필자가 개인적인 사견을 얘기해서, because 같은 거는 문장의 일부인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절에 불과한데 얘는 앞에 있는 주어동사 주절과 뒤에 있는 주절이 원인과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맞짱을 띠는 대등한 접속사야. 그래서 이 견해는 필자의 견해야. 그래서 이거는 요지로 나오는 거야. 아니, 그녀가 항공사 직원도 아니었는데 그런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었다라고 내가 결론적으로 얘기했던 이유를 밝혀주는 거야. 왜냐하면 This flight, 이 비행이 marked the milestone, 아 획기적인 기록을 세웠기 때문이었다. Of her flying, 동격이 of의 그지 her flying, 그녀의 비행이라는 얼마나 over 4 million miles with the same airline, 이 똑같은 항공사로 그지 400만 마일 넘게 그녀가 비행한 획기적 기록을 세운 그러한 비행이었기 때문이었다. 400만 마일. 1.4km 곱해봐라. 얼마나 어디다 이것도 힘들지. 650만 km면 서울과 제주를 내일 왔다리 갔다리 해서 몇 년? 출퇴근을 그렇게 뭐 했을 수 있겠지. 지구 100바퀴네. 지구 10바퀴냐? 100바퀴. 아, 계산빠른 100바퀴야? 100바퀴. 지구 100바퀴. 꽤 했네, 그지? 선생님이 아는 분도 내가 그 외국인 회사 인증원에 잠깐 있었는데 졸업하고 이 교육직으로 오기 전에 그분이 캐나다 분이었어. 가족들이 다 캐나다 이민가 있고 여기 와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ISO 심사를 하느라 비행기를 한 번도 돈 내고 표를 내고 타지 않았고 마일리지만으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로 많이 다니셨고 중요한 건 너희들도 나중에 가끔 가다가 비행기들이 쓸데없이 오버부킹 아니더라도 연착되는 경우 있고 그지? 뭐 양해를 구한다 없이며 비행기 편이 없으니 더욱 1시간, 2시간 막 기다리라는 소리를 짓거리지. 그럴 때 그분이 나에게 알려준 멋진 게 하나 있는데 계약서 한 장을 항상 가지고 다녀, 그분은. 가만. 계약서 계약액이 천문학적인 숫자의 계약 X지, 그지?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변호사한테 비해서. 그러면 전세기라도 날라오는 거야. 뭐, 하는 일도 심사원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제대로 뭐 경영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심사를 다니는 그런 직종인데다가
그렇게 계약서까지 떡하니 있고 그러니까 굳이 자기 비행기가 없더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편안하게 비행기를 이용하는 어떻게든지 비행편을 마련해 준대. 참 희한하지. 자, 그 다음 가봅니다. 그래서 우와, 400만 마일 넘게 그녀가 비행했던 획기적인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So, during the flight, 비행하는 동안, I learned that, 나는 데디아를 알게 되었다. 생략 가능한 목적어절 접속사 대, the airline's CEO, 뭐야, 학자냐? 너희들이 나중에 될 거잖아. 관심 없냐? 요즘은 뭐, 많은데. 어쨌든, 최고 경영자,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personally called her, 그녀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to thank her for using, thank A for B, 그치? 그녀에게 using their service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서비스 사용해준 것을 감사를 드리기 위해 개인적으로도 전화를 했고 and she received a catalog of fine luxury gifts, 그녀는 아주 근사한 사치품이 있는 선물들의 목록도 받았다, to choose from, 거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from 조심하라는 얘기지. 이것도 투부정사 원래는 관계대명사 절이겠지. 뭐? That she should choose from이었겠지. 아니 귀찮으니까 그냥 to 이렇게 해서 바꿔버린 거란 말이야. 형용사절을 형용사부로 바꾸는 방법. 됐어? 그래서 Debbie was able to acquire, 알아놔야지. acquire, 습득하다, 획득하다. require는 요구하다, acquire는 습득하다, inquire는 문의하다. 명사형은 inquiry 문의. 그러면 acquire의 명사형은 획득하다. 어? 명사형 okay. Acquisition. 습득, 획득. 요게 명사형이고. require의 명사형은 그런 거야. require, demand, 요구하다. require, want 써서 명사형 되는 거고. 오케이. 그 아래. 자, 핵심어가 하나 더 나오네. 데뷔는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This special treatment. 이러한 특별한 대접을 받을 수 있었는데. For one very important reason. 단 하나의 매우 중요한 이유 때문에 she was a lawyer. lawyer은 왕족의, 이래도 당연히 그런 대접 받을 수 있겠지만 금수저가 아니라면 base 4 한 항공사에, 그래도 좋은 항공사죠. 단골을 단골답게 대해줄 줄 아니까. 오히려 단골을 등쳐먹는 그런 나쁜 놈들도 꽤 있지. 됐냐? 네. 궁금한 거 보세요. 여기도 뭐 이렇게 뚜렷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니? Loyal customer. 단골. 후원인. 뭐라고 하냐? 단골. 후원인. Loyal customer. Loyal customer. 한 단어로. 서포터. 서포터. 아니고 또 다 떠오른 거 없냐? 스폰서. 어? 스폰서. 스폰서는 후원인, 단골 손님. 단골, 선생님도 지금 막 안 골라서. 그거는 very important person, 아주 중요한 사람 말하는 거고. most valuable. 뭐 여기 그것도 아니야? patronage, patron. 아, patron. 맞냐? 노래 She was a real patron. 단골로 거기를 사용해서 후원해주는 후원이라는 뜻도 있고 서포터라는 뜻도 있지만 단골 고객, 단골 손님 이렇게 주세요. She was a patron. 자, 32 갑니다. 32. 자, some of the most expensive research. 다음 시간에는 얘들아 어쨌든 오늘 보인 그 2학년이 이제 딱 2과 짐은 8개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걔들이 6시에 시작하면은 오늘보다 더 빨리 끝날 수 있어. 그러니까 공문 암기하고 있다가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쓸 수 있으니까 오늘보다는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불안해할 필요 없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올 때는 2015 엔비출 책이 됐든 지문을 볼 수 있는 걸 꼭 들고 와서 앞에 시간 잡아먹는 일 없도록 해서 프로록도 한번 끝낼 수 있도록 하자. 자, 32 간다. Some of the most extensive research on the subject of success. 성공이라는 주제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연구의 일부가 Some of the의 명사가 research, 단수 명사니까 was, 단수 동사를 썼지. 근데 만약에 잠깐 바꿔서 선생님이 Some of the most extensive research is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were로 바꿔야 돼. 알겠냐? 네. 부분을 나타내는 some이 나오고 of가 나오면 of 뒤에 명사가 동사의 수를 지배하게 되더라. 그래서 그 연구의 일부는 was conducted by George와 Alec Gallup에 의해서 실행되었는데 conducted was carried out. 보통 이렇게 많이 쓰이지. 그치? 실행되었습니다. So they interviewed people. 그들은 사람들을 인터뷰했는데 who were acknowledged as successful.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in a wide variety of areas.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과 과학과 문학, 리터처와 교육과 종교와 등등 etc. and so on and so forth and the like.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긴 하는데 이렇게 쓰고 줄여서 쓸 때는 이렇게 마지막에 이걸 찍어야 틀리지 않는 것 같아. etc. 그래서 기타 등등 여러 분야에. 그래서 the goal of the researchers, 그 연구원들의 목표는 was to determine, 이때는 뭐 상관없지. determining, 주격부어 자리에 결정하는 것이었다. what, 의문사. these high achieving people, 주어, had, 동사, in common. 이 성취가 높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었는데 there was one thing that they all had in common. 목적격 생략됐을 거고 그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한 가지가 있었다. 바로 이거겠네. 콜론 뒤에 the willingness, 기꺼이 하려고 하는 것. to work long, hard hours. 열심히 오랫동안, 그치? 열심히 오랫동안 일을 하고자 하는 기꺼운 마음. 아니? 자, all of them, 그 모든 사람들, 즉 아까처럼 성취가 높은 이 사람들을 all of them으로 받았으니까 그 모든 사람은 동의를 했다, that 이하를 success wasn't something that, 역시 something that 하나로 합치면 what 되겠지? success wasn't what had just happened. 당연히 과거 완료이면서 수동 안 쓰는 happened랑 만났어. 그지? 그저 to them, 그들에게 발생했던 무언가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를 했다. 뭐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다? due to luck, 행운이나 or special talents, 특별한 재능 때문에 자신들에게 발생했던 뭔가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를 했고 그럼 뭔데? 그랬더니 it happened. 그럼 it는 the success, success를 받겠지? 성공은 발생했던 것이다. because, 왜냐면 they had made it happen. 그들이 그것이 벌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through continuous effort, 여기가 핵심이네요. 그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성공이 발생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형님, 그럼 앞에 있는 it도 그 가운데 있는 it도 다 success를 받는, the success 대신에 쓴 it네. 그럼 instead of 또는 rather than looking for shortcuts and ways to avoid hard work, 힘든 일을 피하려는 방법이나 지름길을 찾아다니는 대신에 these people, 이 사람들은 welcomed it, 그것을 환영했다. 그럼 it는 뭐야? 힘든 일, 그죠? 자, as a necessary part of the process, 그 성공에 이르는 과정에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힘든 일을 환영을 했더라. 이런 얘기네. 됐냐? 너희도 꼭 성공해라. 성공의 기준은 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난 요즘 위대한 형제라는 친구의 성공담을 듣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죠. 너희만한 나이에 소년원을 갔다가 소년원에서 나와서 술집의 부장으로 일하다가 음악하는 뭔가 음악 만드는 기계를 접촉해서 음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음악, 신디사이저를 아마 구매해서 여러 음악을 만들었고
사회 이거저거를 비판하는 걸 만들어서 여기저기 기획사에 보내다가 양분을 만나서 YG에서 너는 가수는 좀 너무 내용이 그러니까 프로듀서를 하자. 그래서 손담비의 내가 미쳤어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주옥같은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됐고 그 음원만으로 몇백억의 부자가 됐는데 1,000억 원을 기부하는 걸 목표로 해서 1,000억의 재산을 모으면서 기부를 계속 박차를 끌고 한 번은 치킨이 먹고 싶어서 배가 고파 죽겠는데 돈이 없어서 눈물을 쏟으면서 그때 다짐을 했대. 내가 나중에 돈을 벌게 되면 꼭 배고파서 뭔가 먹고 싶은데 못 먹는 사람에게 밥을 사주겠다. 그래서 현재 목표는 대한민국의 3천만 명분의 밥을 자기가 밥차로 실어 나르는 걸 목표로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생긴 건 굉장히 이제 소도둑놈처럼 생겼는데 마음씨는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천사 같은 사람이 있네. 자, 33, 3땡 가봅시다. 이번에는 비슷한 사람이네. When you are eager to, 여러분이 몹시 뭐뭐 하고 싶어 할 때 be eager to. 아니 eager eager 한다. be anxious to, be longing to, be ardent to.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be dying to, 뭐뭐 하고 싶어 죽겠다 그럴 때 쓰는 표현이죠. Desirable, desirous. 어떤 거 쓰겠니? Desire 그러는 게 바라는 거잖아. 바라긴 바라는데 그럼 desirable이야? desirous야? 바람직한 게 아니라 몹시 바라는 거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몹시 get your slice of the pie, 파이의 여러분 몫의 조각을 그렇게 갖고 싶어 할 때 Why would you be interested in? 왜 여러분이 관심을 갖겠습니까? 수사의 문문이라고 하는 거지. 대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정반대를 강조하기 위한 요지가 많이 나온다는 평상시에 이것도. 왜 여러분이 굳이 관심을 갖겠어요? Giving a hand,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에. To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에게. So that they can get their peace. 그들이 그들의 몫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왜 타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데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If Ernest Hami had taken 가정법 과거 완료. 만약에 Ernest Hami가 그렇게 that attitude 그런 태도를 취했었더라면 When he was selling Zalabia 그가 Zalabia를 팔고 있을 때 Which is a very thin Persian waffle 페르시안이니까 그냥 Which was a very thin 매우 얇았던 페르시아의 와플인 잘라비아를 팔고 있었을 때 그런 태도를 취했었더라면 1904년 세계 박람회에서 He might have ended his days. 그는 그의 생애를 마감했었을지도 몰라요. As a street vendor, 노점상으로서. 아니, if 플러스 어니스터 하미, 주어 플러스 헤드 피피, 가정법 과거 완료. 됐어? 그러면 if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if 없으면 헤드가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지. had Ernest Hami taken 이런 거겠지. 그러면 that attitude를 쓰세요. that attitude는 뭐야? that attitude 여러분이 자신의 몫을 가지고 싶어 할 때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태도를 취했었더라면 그렇게 길거리 노점상으로서 생애를 마감했을지 모르지만 Hami noticed that 생략 가능한 목적어절 접속사 하미는 데리아를 알아차렸습니다. A nearby ice cream vendor. 근처에 있는 아이스크림 상인이 ran out of 무엇이 떨어지다. 그지? run, ran, run이니까 bowls to serve to his customers. 그의 고객들에게 대접할 그릇이 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5형식으로 치면 뭐가 되겠니? 하미 noticed하고 that을 없애버리고 noticed가 지각동사 A nearby ice cream vendor가 목적어면 ran 대신에 뭐를 써도 틀린 게 아니다? run이나 running을 써도 틀린 게 아닌 상태가 되지. 어차피 that는 생략이 되는 상태였지. ran 써도 되네. 어? ran 써도 되네. ran? 네. 어차피 that이 없으면 생략되면 ran도 당연히 원문이고 that 생략이 가능하잖아. 목적어절 접속사. 네. 그러니까 ran도 되고 run도 되고 running이 되는 독특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가능성들을 flexible하게 바라보란 말이지.
저는 most people would have sniffed.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콧방귀를 피웠을 것이다. Not my problem. 내 문제도 아닌 걸. 그지? Perhaps 어쩌면 even hoping. 심지어는 바라면서까지. That 이하를 그지? That는 생략됐을 거야. 호풍 뒤에 that. The ice cream vendor's misfortune. 그 아이스크림 상인의 불운이 would mean more customers for them. 자신들에게 더 많은 고객들을 의미할 것이다. 라는 것을 희망까지 하면서. 그래서 원래는 as they might have hoped를 그지? Hoping으로 왜 뒤에 앞에 있는 would have sniffed와 맞춰서. 네, instead 역시나 요지를 잘 부르는 마법이 등장을 하지. 대신에 차라리 그러지 않고서 아 그렇게 하지 않고 대신에 이렇게 했다를 얘기하는 대안 제시로 많이 쓰이는 녀석이야. 하미는 rolled up a waffle, 와플을 말아 올렸고 and put의 과거동사 put a scoop of ice cream 한 숟가락의 아이스크림을 on top 그 위에다 올렸고 그리고 and created 이랬어야 되는데 마지막 and created를 분사구문으로 바꿔놨지. 그렇지? Creating one of the world's first ice cream cones. 아 세상에서 최초의 아이스크림 콘들 중에 하나를 만들어내면서. 자, he helped his neighbor. 그는 이웃을 도왔고 and in the process 그 과정에서 made a fortune. Fortune이라는 게 큰 재산 이런 의미로 쓰인다. 큰 재산을 벌어들였다. 자, 이때 알맞은 속담 미스터리 트랙에서 a good ton 뭐야? deserves another. 선행은 선행을 낳는다 라는 속담입니다. A good ton deserves another. 자, 넘겨보죠. 34. 아, 멀티태스킹 두 개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집중력도 따로따로 완벽하게 가지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동시에 멀티태스킹을 하지 마라. 자, what is happening?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When we are actually doing two things at once. When we are actually doing two things. When we are 짧게 바꿀 수 있잖아, 그지? 뭐로? Multi-tasking. 우리가 멀티태스킹을 할 때 at once, 한 번에 at the same time, simultaneously, at a time, at one time 같은 표현이고 한꺼번에 두 가지를 실제로 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궁금한 걸 이제 풀어서 설명해 주겠지. Question and answer 해보죠. It's simple, 간단하다. Our brain has channels, 우리의 뇌는 경로를 가지고 있는데 and so, 그래서 we are able to process different kinds of data. 우리는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다. In different parts of our brain. 우리 뇌의 다른 영역에서. Therefore, 그러므로 you can talk and walk at the same time. Simultaneously. 아까 나온 것처럼. 여러분은 동시에 말하면서 걸을 수가 있는 것이다. There's no channel interference. 어떤 채널에 대한 간섭, 방해도 없다. Interfere가 뭐 명사로 쓰여서 방해 간섭되지만 interfere with가 방해하다. interfere in 그러면 중재. 그지? 간섭. But, 하지만, you are not really focused on. 요게 중요한 거지. 하고자 하는 게 but 뒤에 나왔었네. Both activities. 둘 다 말도 하고 걸을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두 가지 행동 모두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 것이다. 이해되니? 그래서, one is happening in the foreground. 한 가지 일은 여러분의 뇌 전면에서 발생하고 있고 and the other 두 개니까 one the other 쓰인 거지. 나머지 하나는 is happening in the background인데 is happening 안 써주고 생략한 거지. 그지? 뒷면에서 일어나고 있다. 자, 가정법 과거를 이제 쓴다. If you were trying to explain on the cell phone 여러분이 핸드폰 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면 explain은 3형식 동사라고 그랬다. How to operate a complex machine. 복잡한 기계 작동시키는 법을 핸드폰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you would stop. 여러분은 walking. 멈추는 것. 뭐를? 걷던 것을 멈추게 될 것이다. Similarly. Likewise. 첨가의 연결사지. If you were crossing a rock bridge above a valley. 여러분이 계곡 위에 있는 밧줄 다리 위를
가로질러 가고 있다면 You would likely stop talking. 여러분은 어쩌면 말하는 것을 멈추게 될 것이다. 자, You can do two things at once. 여러분은 한꺼번에 두 가지를 할 수 있다. 즉, You can multitask. But, 하지만 You can't focus effectively on two things at once. 한꺼번에 두 가지 일에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뭐 윈도우즈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이 CPU가 여러 개의 창을 띄워놓고 하면은 여러 가지를 같이 해서 오히려 빨리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것에 다 분산되고 있어서 떨어진다. 물론 이제 사양이 높아지면은 그러한 효과가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는 것 사실이기도 하지. 컴퓨터 사양이 아주 좋을 때. 자, 됐냐? 35까지 왔네. 15는 35라고 했죠. 근데 오늘은 자, 35! 할 수 있는 데까지 갑니다. 그래, 순서 잡을 때, 그래, 순서 잡을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게 네 가지가 있지. 논리적인 근거, 지대, 연관. 지시사, 대명사, 연결사, 관사라는 논리적 근거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고3 실전 문제라면, 왜? 복수정답이 나오면 잘리니까. 올해 뭐 더 확실하게 해서 복수정답 나오는 일 없다고 뭐. 봐야 알죠. 항상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자, maybe you have, 이거 되게 웃긴 얘기야. Maybe you have watched the sun. 여러분 태양을 본 적이 있을 거다. As it was setting in the sky. 태양이 하늘에서 지고 있을 때. Sometimes 때때로는 it looks 그 태양이 마치 as though it is on fire. 직설법으로 썼네. 불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As though, as if 하나 더 있지. Like. Especially 특히나 When it is shining through the clouds, 그것이 구름 사이로 빛나고 있을 때는 마치 불붙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Looks 대신에는 뭐 seems, appears 이런 거 쓸 수 있을 거고. 그럼 the reason why it looks that way, 관계부사 why 생략된. 그러면 그것이 그런 식으로 보이는 까닭은, 태양이 타는 것처럼 보이는 까닭은 is that 이하이다. The sun is on fire. 태양이 불붙고 불붙어 있기 때문이다. 장난하나? Can you guess? 짐작할 수 있겠니? How hot? 여기를 선생님이 이렇게 바꾼다면 Can you guess? 요거 뭐만 하나 살짝 바꿔주면 돼? 요렇게 왜 그거 배웠냐? 간접 의문문에서 Think, Guess, Suppose, Believe 배웠어? 네. 이렇게 견해를 묻는 Yes, No, Question이 안 올 수 있는 이런 동사들이 오고 Would you believe? 그랬을 때 의문사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의문사가 앞으로 안 갔니? Can 때문에 안 간 거야. 근데 옛날에 한번 고등학교 나왔었단다. 다들 멘붕했었지. 이거를 do로 바꿔야 반드시 아까도 동사원형 쓰는 그 조건에서도 관계사절 안에 형용사구 안에 do, did, does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의문사를 이렇게 던져 넣었을 때 아니, 요 의문하는 이 조동사 둘을 넣었을 때 이 앞으로 의문사가 튀어나가는 거야. 그럼 지금 그 주어진 문장에 Can you guess 하니까 Yes, No, Question으로 되지. Yes, No, Question은 의문문사를 앞으로 안 보내. 너 짐작할 수 있어? Yes, I can. No, I can't잖아. 근데 Do you guess라고 하면 봐봐, How hot가 앞으로 따라 나오겠지. 얼마나 뜨거운지 짐작하니? 그치? 얼마나 뜨거운다고, 뜨겁다고 짐작하니? 뭐를? The fire, 주어. 그리고 at the center of the sun 수식어고 is. 이렇게 되는 거야. do로 바꾸는 순간. How hot do you guess the fire at the center of the sun is? 변별력 있는 문제를 하나 만든다면. 네 짐작에는 태양의 중심의 그 불이 얼마나 뜨겁다고 생각하니? 이랬는데, 뜨겁다고 짐작하니? 그랬는데, yes, no 할 수 없잖아, 그지? information question이니까 의문사가 앞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야. 자, it is more than. 그러면 그 온도는 바로 25 million degrees on the Fahrenheit scale. 지가 재봤나? 과학자들이 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제일, 뭐 방법이 있겠지. 근데 과학 시간에 이런 걸 배웠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걸 정하게 됐는지? 그지? 결정한 그 과정을 우리도 하고 싶잖아. 근데 맨날 그냥 써놓고 지들이 해냈으니까 외워라. 네가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해? 뭐 이 암석이 뭐 500억 년 됐는데 제가 볼 때 뭐 저 과학자는 5천 년밖에 안 됐다 그러고 누가 정하는지 알아? 너희들?
난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 자, 어쨌든 그래서 그것은 2500만 도 이상이다. 바로 화씨로. 물론 섭씨로는 좀 더 적겠지만 That's 250,000 times hotter. 그것은 25만 배 더 뜨겁다. Than the hottest summer day at your favorite amusement park. 네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공원에 가장 무더운 날에 25만 배. 그럼 25만으로 나누면 100이 되겠니? 그러면 화씨 100도씨가 되겠네. 제일 무더운 날. 그치? 100도 파렌하이트. 화씨 100도면 우리 보통 한 40도. 섭씨 40도 정도면 미쳐버리는 날씨죠. 자, but, 하지만, what may surprise you even more? far still much even a lot. 잘 나와줬네. 대리는 안 되지, 무얼 앞에. So, 훨씬 더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는 것은 is that 생각이 됐고요. There are many stars. 많은 별들이 있는데 in the universe. 우주에는 관계사들이 좀 떨어져 있지. There are thousands of times hotter than the sun. 태양보다 수천 배나 더 뜨거운 수많은 별들이 우주에 있다라는 것이다.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핫. 그래서 그런 노래가 나왔나 보시. 자, 36가 본다. 이번엔 36. 이건 치명적인 번역 실수가 있어서 발음 잡아야 할 곳이 있단다. 네, 학교 선생님도 이거 다 수업하셨니? 네. 학교 선생님은 그 맨 마지막 문장을 뭐라 하시니? He should have put on TV 해서. 네? 네? He should have put on TV. 뭔가 했어야 TV에 출연시켜. 어? 뭔가 TV에 출연시켜. 어디? 그랬는데 했다 안 했다? 어. 안 했다가 맞지? 그래서 이거 설명 보면 오른쪽에 공연이 끝나고 재촬영을 하려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대로 방송하게 되므로 써놨지? 지워버리고 잘못된 거야. 해야만 해서 했을 땐 뭘 쓰니? 이거를 쓰는 거야. 그래야만 해서 했을 땐 이거고. 그렇지. 그래야만 했는데 하지 못했거나 안 했을 때는 이걸 쓰는 거야. 휴대폰 PP도 푸트잖아. 그치? 알겠어?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 설명에 치명적 설명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거 하나 봐둬라. 어우, 루이 암스트롱이. 응? 그러니까 번역 자체가 내용을 완전히 잘못 파악한 거란 말이지. 내공이 조금 부족한 분이 작성을 했나 봐. 자, I did a television show. 물론 영어에는 이 should라는 게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하지 않거나 못했다라는 뜻만 있는 건 아니야. 그랬었을 텐데 라는 뜻도 있단 말이야. She should have arrived at the party. 그녀가 그때쯤이면 파티에 도착했었을 텐데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라고. 언어라는 게 뭐 도착했어야만 했는데 도착 안 했어 이렇게 쓰이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도 보면 아 그래서 하지만 그게 그가 TV상에 이제 방송을 내보냈을 수도 있는 그러한 분량이었다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었단 말이야. 우리가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해야만 했는데 하지 않았다만 문법 문제를 풀어내고 많이 배우니까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거의 배제하고 모르는 상태로 지나가지. 자, 아무튼 그렇게 알아두면 큰 문제 없을 거야. 학교 선생님도 이렇게 설명하셨을 거라고. 자, I did a television show once with Louis Armstrong. 그래서 나는 한때 루이 암스트롱과 TV 쇼를 했었는데 all of a sudden, suddenly이지. 갑자기 as Louis was playing, 루이 암스트롱이 연주하고 있을 때 a fly landed on his nose. 파리 한 마리가. 네? 아, 너 열심히? 오케이, 열심히 연냐? 오케이. 아, 너네들 다음 주에 똑같이 와주지 마서. 정원 정원 왔어요. 쟤네 6시 일찍 온다 그랬으니까 어디냐? 아, 갑자기 루이스가 연주하고 있을 때 파리 한 마리가 그의 코에 앉았다. 그래서 소위 블루이도 블루 오프인 안 되고 파리를 쓸 때 블루 더 플라이 오프는 되고 블루 오프 더 플라이도 돼.
그러니까 it가 아니라 이어 동사인 얘가 그 파리를 이렇게 써도 되고 여기다가 명사는 여기다 써도 되고 여기다 써도 된단 말이지. 그런데 대명사는 이 toward법이라고 하는 이어 동사의 특징이 타동사랑 부사가 맞나. 그래서 대명사는 반드시 여기에 꼽사리를 껴야 되고 여기다 안 낀다. 수능에도 한 차례 나왔던 어법이야. 중학교 때부터 했었던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는 그 파리를 불어서 날려버렸는데 he kept singing. 이제 보성군 선생님들이 조금 그래도 추세를 잘 따르고 계셔서 보통은 교과에서 이렇게 해서 동명사로 보고 go ing, keep ing 그래서 계속 문마다 동명사 반역별로 보는데 요즘 네이티브들은 그냥 이런 걸 옛날에 사용하던 언어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걸 분사 취급도 한단 말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기분에 따라서 작년에 나왔었어. 모든 교과서의 spend time ing를 동명사로 설명할 때 고성고의 진취적인 선생님들은 그걸 분사라고 해서 틀린 거 그러셔서 냈었고 다행히 우리 애들은 틀린지는 않았는데 명확한 전치사에 ing가 있었지 물론. 그 양쪽으로 다 쓰이는 게 Practical English의 현실이야. 점점 문법이 경계선이 사라져버리는 거야. 옛날에 누구가 짜장면만 맞았는데 요즘은 자장면만 맞았다가 원래, 짜장면도 되고 원래 자장면만 맞았는데 그렇지 짜장면도 통일되는 걸 우리나라는 그렇게 중앙에서 해주는데 걔들은 그런 게 50개주가 다 다르고 그러니까 연방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언어를. 자 아무튼 여기 동명사니까 그는 계속 노래 불렀고 And the fly landed back on his head. 다시 또 그의 코에 내려앉았다. So, 그래서 he blew it off again. 그는 또 바람을 불러서 그 파리를 다시 날려버렸고 It was being taped. 아, 과거 진행 수동태. 그 상황이 녹화되고 있는 중이어서 And everyone in the audience. 뭐야? 관중 속에 있던 모든 사람은 tried not to show. 보이려고, 안 보이려고 노력했다. That year을 they were laughing. 그들이 웃고 있는 것을 안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They didn't want to let 사역동사 their laughter out. 목적어도 없네. 그냥 their laughter out에서 let out에서 쓰였네. 그들은 그들의 웃음이 나오도록 원치를 않았고 and ruin. They didn't want to ruin. 이런 병렬이겠네. To let and ruin his performance. 그의 공연을 망치고 싶어하지 않았다. So when Louis finished, 로이가 암스트롱이 끝마쳤을 때 everybody burst into laughter. 모두가 웃음보를 터뜨렸고 And then, 그러고 나자 the director, 감독이 came out and said, 나와서 말하기를 Let's do one more take. 뭐 이래면 촬영. 그래서 without the fly, 똥파리 없이 우리 촬영 한번 다시 갑시다. 하지만 that was the take he should have put on TV. That라는 건 조금 전에 파리가 있는 상태로 찍었던 그 1회분 촬영분이 그가 텔레비전에 내보냈었어야만 하는 1회분이었을지 모른다. 1회분이었었다. 그래야 더 재미있게 사람들이 봤을 텐데 그럼 이 방송 촬영에 대해서 비하인드를, 스토리를 아는 사람이 글을 쓴 거겠지, 당연히. 이해 되니? 선생님도 웬만한 구글링 실력으로 검색을 해봐도 파리가 내려앉은 모습의 영상은 찾을 수가 없었다. 관련 이야기도 이게 뭐 실제로 애닉도트라고 하는 뭐 실화를 다룬 거면은 근거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37번부터 다음 35번까지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그러니까 미리 좀 쭉 훑어보고 선생님이 블라블라블라 무슨 뭐 번역만 하고 있지 않게 알겠냐? 내용들을 좀 훑어보고 오히려 질문할 거리가 있으면 좀 질문거리를 질문하고 하면서 능동적으로 부교자에서 외워야죠. 어떤 부교자 이거? 네. 외우는 우선순위를 말해줬지. 아까 저 칠판에 있는 것처럼 31에서 40번 그리고 2015년 3월은 31에서 35번 정도 그 정도 외우면은 후회는 없을 거야. 무슨 패스 어디요? 주로 거기에서 많이 나와. 앞에 거는 여기죠. 앞에 거는 뭐 외우고자 한다면 그걸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선순위로 볼 때 잘 안 나오죠. 잘 안 나온다는 거지. 좀 전에 빼주지 않으셨던 거는 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안 나, 역시나 안 나오는구나 하는 느낌이 나중에 나올 수 있어. 10만 원. 먼저
어.